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오늘 장 강보합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의 다날은 오늘 5%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HMM 경기 회복으로 해상 물동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이후 줄곧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6위의 세트리온은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8위의 네이버도 오늘 장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위는 아이원스, 4위는 우리기술투자, 3위는 종근당, 2위는 KT NG 1위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볼게요. 오늘의 5위는 아이원스입니다. 아이원스가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공정용 쿼츠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7,33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 일까요? 네, 아이원스는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원스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원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기관 단타 접근이야 절대 속지 마라. 호가창 보면 몰라. 돈 잃고 후회 말고 접근 금지. 오 그래 7천원 딱 와라. 종만 더 내리면 냉큼 잡는다. 시원하게 내려줘. 물타기 성공해서 평단 6천원 만들어놨다. 지수 내릴 때 계속 흘러서 걱정했는데 보상을 이렇게 받네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오늘 기관은 단타로 접근하는 거다. 호가창 보면 모르냐 라고 하셨는데 호가창이 어떤데요 전문가님? 네 일단 단기간에 뭐 급등을 했을 때는 네. 보통 이제 시장가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게 매수와 매도가 반복해서 이제 빠르게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의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해서 뭐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언스는 이제 올라간 이유가 네, 정당해요. 그래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정장비 업체입니다. 네, 반도체 공정용 쿼츠 시장에 진입하겠다라는 거죠. 네, 쿼츠라는 것은 반도체 식각이라든지 세정, 뭐 불순물 제거, 그리고 옮길 때 필요한 용기 이런 부분에 적용되는 부품인데 중요한 거는 이 쿼츠라는 게 일본 시장이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사업을 국내에서 이제 한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부장 관련된 모멘텀까지 같이 엮였습니다. 특히 지금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호재가 나오면 이런 아이언스처럼 이제 덩치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종목은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스탑 의견 드린 건 네, 기술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작년 말 그리고 올해 1월 초 그리고 현재 네, 주가의 고점이 네, 대부분 일치하고 있죠. 네,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7,600원을 돌려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간을 둔다면 저는 고점 돌파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기간 조정을 보여준 다음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단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뭐 향후 한 6,000원 후반대, 뭐 6,800원 이하라든지 네, 그 정도로 기술적인 조정이 올 때 뭐 재접근을 하는 게 트레이딩 상으로는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스탑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네, 6,800원 정도로 내려온다면 그때 재접근하는 게 좋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이게 첫 번째 게시글에 보면은 기관 단타 접근이야라고 이분은 글을 올리셨잖아요. 이게 이분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단타 접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근거나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전문가님? 글쎄요,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매수 상위 주체를 보면 키움과 미래대우인데 이 키움과 미래대우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조금 더 많은 편. 이고요. 뭐 NH 투자 쪽에서 매수가 잡혔다고 해도 이걸 이제 뭐 기관 단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내일 수급표가 잡히는 것을 제가 꾸준히 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갈 만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고 개인 투자자의 수급도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단타로 접근한지 아닌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셨고, 어쨌든 지금 어떤 저항 구간에 막혀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궁극적으로는 뚫어내겠지만 우선은 안정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살짝 정리를 하시라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모건스탠리가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 투자를 허용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기술 투자는 상한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살짝 풀려있는 상태인데요. 27% 급등을 하면서 7,2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도 새롭게 썼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우리기술 투자는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종가 예언해봅니다. 7,410원 마감, 즉 오후에 상한가 간다는 말씀. 내일도 역시 상승 파형이 이어질 것이다. 매수와 매도는 본인 선택이지 난 절대 안 팔아. 6,500원까지 내려와 주기를 기도하는 중 춤의 기회 좀 줘라. 더 갖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오후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셨는데 뭐 언제 이 글을 쓰신지 모르겠지만 12시 34분에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살짝 풀려 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상한가로 다시 마감을 지을까요? 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3%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약간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이런 단타 수급이 몰리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종목은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급등락이 심하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를 드린 것은 기술적으로는 더 올라갈 룸이 있으니까 이제 고를 드린 것이고 이슈 자체가 좋았죠. 네, 모건스탠리가 월가 최초로 가상화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한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도 가상화폐를 계속해서 투자 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자산으로 인정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주가랑 굉장히 밀접해요. 미국 증시랑. 그러니까 미국 증시 올라가면 가상화폐 가격 비트코인 비롯해서 이더리움 뭐 할 것 없이 쭉 올라가고 미국 증시 내리면 같이 떨어지고 이런 흐름인데 다우지수가 뭐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견인되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가상화폐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더 높고 그렇다면 직접적인 관련주인 이 종목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보시면 이제 전고점을 뚫어내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뭐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지금은 의미는 없는데요. 근데 굳이 잡아보면 한 7,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목표가를 잡기는 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출렁거림은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도 당분간에 또 수혜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을 한번 볼게요. 6,500원까지 내려와 주기를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추매를 하고 싶으신데 워낙에 지금 상승세를 잘 타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여기 6,000원대까지 한번 내려올까요, 전문가님? 네, 뭐 내려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내려와도 매수를 하거나 추매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가상화폐 변동성에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긴 하지만 분명히 조금 이제 어지럼증을 느낄 만한 고가 부근까지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신규 진입보다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대응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가상화폐 시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만 지금 대응을 하시고 추매는 웬만하면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이 어제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의 식약처 조건부 허가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의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오후에 식약처가 나파벨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허가가 불발이 됐고요.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고 지금 이 시각에도 18%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종근당은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종근당은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근당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에 대한 의견입니다. 15만 5천원까지 오면 살만한 듯 내일 반등은 무조건 옵니다. 얼마나 더 내려갈지 미지수, 오늘이 탈출 기회입니다. 진짜 명심하세요. 바이오주 10년 넘게 투자해본 경험자다. 이상에서 효과 없으면 삼상은 볼 필요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이분은 15만 5천 원이 오면 살만하다. 내일 반등 무조건 나온다라고 다시 오를 거에 이제 고를 외치신 분인데 전문가님도 고를 드셔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으신 거예요? 네, 15만 5천 원 지금부터 3천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때를 기다려서 매수하실 거면 그냥 지금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고호 의견을 드린 것은 악재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이게 이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종근당은 일단 그 추가 임상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삼성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라는 이슈는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그 치료제 모멘텀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한낙 불신을 살렸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18%니까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상승한 걸 다 반납했어요. 기술적으로도 15만 원대에서는 웬만해서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기가 좀 늦었다라고 보니까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가능하다. 일단 악재는 반영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게시글 보면요. 10년 넘게 바이오즈를 투자하신 분이 이상에서 효과 없으면 삼상에서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가요, 전문가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대감은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 어떻게 보면 실망감, 네, 지금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종근당이 뭐 코로나 치료제 말고 모멘텀이 아예 없냐, 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적으로는 충분히 성장 가능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이슈로 하락했지만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근당 확인을 하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KTNG입니다. KTNG가 이 시각 3%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KTNG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NG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에 대한 의견입니다. 평당 8만 6천 원대 주주입니다. 8만 4천 원대 매물대를 뚫다니요. 뭔가 어색합니다. 최소 11만 원 목표가 절대 홀딩. 최소 8만 7천 원까지 가자. 배당학 때문에 8만 5천 원부터 매물벽이 없다. 얼른 뚫고 시원하게 10만 원 돌파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KTNG는요. 전문가님, 첫 번째 게시글 매물대를 뚫으니까 좀 어색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뚜렷하게 이제 기사가 표출되면서 급등한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가치주로 평가받는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수급 들어왔고, 물론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치주가 주목받고 있고요. KTNG도 실적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 5조 원 넘겼고요.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해요. 그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실적이에요. 이 탄탄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졌고 지금 IT라든지 이런 기술주로만 그 수급이 너무 쏠리다 보니까 소외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조금씩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위치에서도 KTNG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부담은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82,600원 네,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관심 종목으로 드릴 때 목표가 86,000원 드렸어요. 그래서 그 관점은 아직 변함없으니까 한 86,000원까지는 네,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6,000원까지 KTNG 보유를 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아무래도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죠.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일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여기서 스탑일까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장외에서 27만 원에 조정된 19만 원 했던 종목이다. 내일도 무조건 상한가다. 완전 꿀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를 떠올려라. 상장일 시총 12조에서 1년 뒤 32조 됐다. 감 오지. 한 주당 50만 원까지 버티기 작전 들어갑니다. 몇 주 안 되지만 기다리면 언젠간 오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시장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워낙 시장이 좋아서 더 이제 탄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그 한 증권사의 매수 창구가 따상 물량을 쓸어가는 그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교보증권에서 75%가량의 따상 물량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일도 한 번 더 갈 거다라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내일도 상한가 가능성이 네, 매우 높습니다. 주식에 뭐 100% 장담한다 이건 없지만 네. 네, 갈 것 같아요. 뭐 갈 것 같고 제가 상한가를 가면은 항상 잔량을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지금 매수 잔량이 650만 주, 네, 엄청나게 붙어 있고요. 오늘 거래량이 74만 주, 네, 거의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가 상승을 이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상한가가 풀릴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상한가가 풀릴 때는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바로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주가 16만 9천 원, 네,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공모가 대비해서 따상을 쳤다는 것만으로도 비싸요. 그래서 상한가 두세 번만 더 치면 정말 고평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한가 달릴 때까지만 보유하시고 상한가가 풀리면 그때 무조건 네, 시장가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네,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MLCC 관련주인 사마콘덴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콘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력용 세라믹, 뭐 여러 가지 콘덴서, 그리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 MLCC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MLCC는 기본적으로 콘덴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IT 기기에 들어갑니다. 네, 뭐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있다시피 지금 IT 업황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환경들, 좋은 환경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MLCC 업황도 좋을 수밖에 없죠. 국내에서 삼성전기와 함께 MLCC 부분의 투탑을 이루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LG가 그룹 차원에서 전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마콘덴서가 LG전자에 MLCC를 공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아주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가격 조정이 있다가 재반등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매수를 하기에 적절한 위치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돌파해내는 수급이 나왔고 오늘은 약간 눌려가고 있는데요. 움직임은 느리더라도 네,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봅니다. 목표가는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 설정해 보고요. 손절가는 6만 4천 원 여유 있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삼화콘덴서 제시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